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난번에 두 번째 던전까지 깨고 마을로 일단 돌아왔는데요. 일단 몽몽이를 프로테코 하니까 했는데 어차피 세 번째 던전 진행도 안될것 같아서 반납 바로 왔습니다. 멍멍이 집에 꼬맹이가 있네요. 아줌마한테 말을 걸면 사례로 뽀뽀를 해주시네요. 안 신나는 것 같은데. 왈왈거리는 멍멍이? 뭐지? 여기 통조림이 보이는데 뭐 주술 순 없네요. 자, 지난번에 폭탄까지 일단 사긴 했는데 이 꽃피집을 좀 잠깐 들리겠습니다. 저는 저기 요시. 어떻게 하는 거지? 게임하기. 잡을 수 있나? 잡긴 했는데, 오, 뽑았습니다. 조각도 한번 뽑아보자. 안 잡힐 것 같은데? 잡혀라! 잡은 건가요? 먹는 건가요?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, 이거? 오. 루피는 필요 없으니까. 그만할게요. 자, 하트 조각 하나 얻었고, 요시 인형 얻었습니다. 이게 교환 아이템이라서. 다음 던전 갈때 필요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. 위쪽 집 아니고, 위쪽 집인가? 여기 아줌마가 요시 인형을 원하시죠. 리본 얻었죠? 리본을 가지고 멍멍이에게 가겠습니다. 이 멍멍이 말고 아내 멍멍이였던 것 같아요. 하나 얻었고요. 자, 이리로 가면 못 가지. 아래쪽으로 해서 악어한테 갈 거거든요. 악어의 집이 있는데 대화를 걸면 저 통째로 먹네. 안 찐다. 바나나를 얻었습니다.
다음 진행에 필요한 거라서 일단 먼저 받으러 왔어요. 그리고 이쪽에 보물상자 하나 있을 텐데 먹어주고 가자. 50루피. 이쪽이 지금 올 때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온 김에 잠깐 들려볼게요. 여기 유령의 집이라서 아무도 안 살거든요. 오른쪽은 구멍 많아서 지금 못 갑니다. 자, 그러면은 다음을 위해 가야죠. 여기 동굴이 있는 거 지금 생각나서 잠깐 들렸고요. 안에 아무것도 없을 것 같긴 해요. 뭐 특수한 아이템 들고 왔어야 되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서. 일단 여기다가 보물 아이템 체크만 해놓고 이동합니다. 저기서 부메랑 얻었던 것 같아요. 아닌가? 자,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던전을 가기 위해서 길을 떠나야죠. 높이가 좀 많아져서 안 죽고 가느니. 당당함이라고 해야 되나? 1루피 따위 버리고 있죠. 잠깐, 화살 팔았던 것 같은데? 아, 여기 타론네 집이네요. 착각했어요. 자, 화살 아마 팔 것 같은데 얼마죠? 980루피. 저 나중에 필요하거든요. 200루피. 하트 조각은 나중에 사고 일단 화살부터 사야 되니까 980루피를 모아야 됩니다. 여기 동굴 갔다 왔었네요. 갔구나. 뭐 맞았네. 자, 이쪽 오른쪽 골로 갈 건데 일단 여기 폭탄 놓고 동굴 한번 들어가 보자. 페가서스 신발이 있어야 돼서 여기도 일단 보물 표시만 해놓고 지나갈게요. 저 벌은 지금 손 못 대고 여기도 동굴이 있으니까 한번 터뜨려주고 방문하겠습니다. 요정의 셈이네요. 안 가도 되니까 버리고. 이건 뭐 지금 딸 수가 없어요. 폭탄 놓고. 자, 다음 지역으로 진행합니다. 위로 가야 되니까 일단 위로 바로 갈게요. 원래는 다른 얘기는 하고 가야 되는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. 원래 저기 들어가 달라고 뭐 얘기 듣고 가야 되는데 안 들어도 진행될 것 같거든요.
막대기로 교환했고요. 여기는 소라 집일 텐데. 오프 할 수 있게 포인트를 찍을 수 있어요. 몇 개이지? 소라 껍데기 몇 개이죠? 다섯 개네요. 지금 뭐 가도 의미가 없겠네요. 자, 위쪽으로 해서 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전화기도 있고, 여기 내부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죠? 점프, 점프, 점프. 안으로 들어왔고요. 안에 아무것도 없네요. 웬만해선 지금 다 두 대씩 때리면 죽고 있고요. 그냥 한 바퀴 돈 거가 됐네요. 잡았다. 그냥 참을성 있게 한 대씩 때렸나 보네요. 잎사귀 하나 얻었고요. 이건 그냥 하트가 떨어져서 땅 파는 겁니다. 별거 없어요. 자,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. 저거 못 잡아요. 두 개 얻었고요. 부메랑이 있으면 잡을 텐데. 센 놈인가 보네요. 세대? 아, 아래구나. 맞았네. 요거 스위치처럼 생겼죠?
방문이 열렸습니다. 자, 위층으로 올라가죠. 한쪽이 한쪽만 하면 됐던 것 같은데. 이쪽인가 보네요. 나왔다. 황금 잎사귀 3개 얻었고, 저 녀석도 잡아야 되는데. 계속 잡으면은 남아있던 거. 다시 잡아야 되는 느낌이긴 한데 일단 해보죠. 안 많아요. 잎사귀 나왔습니다. 가운데로 들어가서 항아리로 문 열어주고, 역시 잘 생겼죠. 아이고, 맞네 이게. 아이고. 더럽게 많이 맞고 있습니다. 이러면 안 되는데. 죽기 직전이거든요. 뭐, 암튼, 하트 조각 얻었습니다. 하트를 좀 얻어야 되겠어요. 폭탄? 하트 하나 얻었고, 지금 잎사귀 4개 얻었거든요. 몇 개를 얻어야 되는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. 근데 뭐 다 도른 것 같은데. 하트 하나 더 얻었고, 땅 파면 좀 하트 나오겠죠? 안 나오나요? 일단 돌아가죠. 소라 껍질집이 오른쪽에 있고, 가면 보고 있더라. 진행이 안 되고. 이쪽도 딱히 진행 방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. 그래도 드론은 가보죠. 저거 다 움직이는 녀석들이라 빠르게 지나왔고요. 자, 아래쪽으로 나왔습니다. 여기 거기네요. 유령의 집이라고 해야 되나? 빈집. 여긴 아직 못 가는 구역이고, 오른쪽에 여기인가요? 하트 있죠? 하트 조각.
저 녀석들은 전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서 그냥 가겠습니다. 여기 또 지나가야 되네요. 일단 끊겨가지고 이게 게임 끝나고 한번 녹화 상태 봐야 될 것 같긴 해요. 지금 끊겼다가 다시 녹화하는 거라 녹화하던 게 잘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. 이쪽은 어디지? 아, 여기로 가는 거 맞아요? 구멍밭 쪽. 이쪽 집인데 여기에 왕자님이 살고 있거든요. 어? 다섯 장이야? 삽을 어디다 쓰라는 거지? 안쪽엔 삽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. 어디지? 일단 닥치는 대로 삽질을 하고 있는데 어디일까요? 여기 또 폭탄 던지는 애가 있을 것 같은데 없나? 어디지? 본격 삽질 게임이 됐는데 이거. 땅판 게 다 없어졌네. 안에 한번 다시 들어가 보죠. 스위치 눌렀던 걸로 끝이었던 것 같고. 어디 숨겨진 게 있나? 딱히 그런 게 안 보이는데. 어디를 놓친 걸까요? 까마귀?
딱히 뭐 없어 보이는데. 가마귀인가 보네요. 이런 뭔가 사기당한 느낌인데, 리차드인가요? 리자드인가요? 아무튼 별장에 다시 왔습니다. 선물이 물건이 아니네요. 뛰어넘어서 선물, 이런 소라 껍질. 위치 조정 좀 했고요. 아이템 위쪽은 뭐 없는 것 같고, 아래쪽 뭐 있나요? 움직일 것 같은데. 자, 이쪽은 함정이 가득해서 땅을 열심히. 아이고. 가서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. 여기가 지급 바로 안 됐던 것 같은데. 아이고, 떨어지네. 지금 바로 안 되죠? 여기도 지금 보면은 바로 못 올라갈 것처럼 생기긴 했는데. 해야 될 것 같아요. 와, 열쇠 얻었습니다. 이제 던전 들어갈 수 있어요. 원래는 아래쪽으로 좀 돌다 오는 루트였던 것 같은데 그냥 넘어왔죠. 아, 그냥 열면 되는구나. 세 번째 던전에 도착했고요. 아, 이쪽 깨면은 수영이 가능했던 것 같긴 했는데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서. 아, 못 돌아가네요. 이런 지금 문만 열리고 돌아가야 됩니다. 번거롭죠. 타로한테 타린인가요? 막대기를 주면 벌꿀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어디다 썼는지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. 벌집을 챙겨서 일단 이동할게요. 데미지 조금 정도야 막 무시하고 가고 있습니다. 가면서 땅 파도 하트가 나오는 노멀 난이도기 때문에.
던져 들어가면 뿜멍 주겠죠. 자, 일단은 오늘은 여기 던전 이름도 생각 안 나는 세 번째 던전에서 마치도록 할게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